통해서 정말 그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언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동영상. 김현 위원장님,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짧은 제 머릿속의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 트레이닝 받았고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영미권뿐만 아니라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가감없이 이건 그리고 전 국민들께서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시면 런던 에어 앰뷸런스 이렇게 치시고 그냥 보시면 다 나오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게 제가 100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성 부장관님. 이건 다음 거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탄 사람이 비행복을 입고 있잖아요. 의사입니다. 저 같은 외상외과의 의사고요. 그리고 지금 착륙 지점을 찾아서 따로 정하지 않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착륙점에 대해서 저희 보시면 주택가 한복판에서 사고가 크게 발생했고 환자가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라는 데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착륙 지점 근처에 앰뷸런스들이 와 있고 그라운드 대원들이 지금 착륙 지점을 확보하면서 유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출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택가 한복판에 내려앉기 위해서 선회를 하다가 80 공간하고 최소한의 착륙 공간만 확보되면 착륙한 걸 보실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런던에서 비행하고 그럴 때 인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인계점이 나쁜 게 아니라 착륙점이 이착륙의 안전을 보호하는 인계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착륙을 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알파라는 지점, 착륙 포인트, 터치다운 포인트 50, 환자가 발생한 지점 50m 내에 최대한 헬기를 가깝게 붙이고 보시게 되면 환자가 이미 심장마비가 났는데 의료진들이 지금 도착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저희 보시면 지금 무전기하고 가죠. 저희는 현장에서 무전도 안 됩니다. 저희는 가면. 저희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무전기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전기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황실에서 지금 환자가 CPR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의사들하고 저렇게 현장 소방대원들이 후추선에서 돌아다니고 헬기가 미연 신경 쓰지 않고 주택 한복판에 위치한 병원으로 바로 랜딩할 수 있어야 이게 뭐 대단한 이게 무슨 우주에 있는 어디 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되었고 1년에 연간 1500번 출동합니다. 1500번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 같은 데가 연간 겨우 300번 간신히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영국에서 했던 거를 간신히 저희가 이제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왜 야간 출동이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소방으로밖에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간 300여 회 기종을 하는데 300회 기종 중에서 43%가 야간 기종이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이제 야간에 수술방을 따로 차릴 수가 없으니까 헬리콥터 안에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저기 대응수술을 하고 있는 건데 분명한 거는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아니고 환자분을 처음에 만나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아까 보신 것처럼 영국 의사들처럼 치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저는 통상적인 수술치료를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응급실에 가면은 대여섯 시간씩 보시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응급의료 전체 통계를 보면 중증 외상 환자가 수술방까지 가서 처음에 수술 받고 그러는 시간들이 7시간에 달합니다. 7시간에. 근데 저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30분 내로 헬리콥터 안에서부터 수술적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인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착륙을 하냐 하면은 저희 보신 것처럼 그냥 아무데나 있는 공터라든가 이렇게 경기장 이런 데 지상대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됐고요. 소방대원들이 확보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저렇게 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데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도 실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저 환자를 병원까지 싣고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동안에 길바닥에서 환자가 죽게 되기 때문에 저기 전문화된 의료진들이 저렇게 아무데나 내려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저희는 지금도 무전이 안 돼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메신저를 쓴다고요, 메시지를. 제가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는 무전기도 없으니까, 무전기가 안 되니까 지금 소방대원들에 있는 거를 귀를 열면서 저렇게 간신히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하든가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 하든가 지금 보면 지금 저희 메신저 창을 띄우고 있죠. 간신히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저렇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런 게.
안 됩니다. 정부에서 저걸 요청을 드린 지가 소방 같은 경우가 저희가 8년 정도가 처음 비야만 소추됐는데 그거를 더 가슴이 아픈 건 어디 기관장님들이나 방재청장님이나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쉬운 거는 금방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금방 한다 그러는데 중간선에서 다 막힙니다. 저희도 보시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제가 이상 광고도 찍어드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광고를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는데 무전기 지원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광고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저희 헬기가 해상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해상에 나갈 때 어떻게 헬리콥터 좀 이렇게 빌릴 수 있을까 해서 해양경찰도 또 협조를 해드리고 그래서 광고를 촬영해 드렸지만 여전히 저렇게 되지가 않아서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민원이 아까 보신 런던에서 어디서도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개선 사항으로 인해서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아까 보신 거에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 하나만 나라 들어온 것만 해도 아주대 EMS 임무실 소방 관련 소음 민원 보고에서 저희 넥스트 경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도에서 작성하는 이런 겁니다. 소음 관련 민원에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 이렇게 횟수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정말 그 국민의 대표이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 힘들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 원인은 이유는 이른 날씨에도 용감한 파일럿과 비행사들과 항공대원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런 행위들 자체가 저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되는 오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가 돼서 찍어 누르는 그런 사회를 해서 탈피해서 우리가 진일보하는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보시면은 지금 어디로 어프로치하고 있냐 하면은 영국에서는 전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런던은 저희 축구나 야구, 축구가 굉장히 인기기도 하지만 럭비가 굉장히 또 인기입니다. 근데 바로 럭비 필드 근처에서 환자가 발생하니까 저희 지금 의사들이 다 도보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까이 붙인다는 거지 인계처까지 앰뷸런스 끌고 와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실 야구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저기 럭비 필드인데 지금 관중들이 환호하는 게 보이십니까? 중간에 럭비 경기를 끊었습니다. 럭비 경기를 끊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구해서 저희 부인 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헬기에 환자를 태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관공서 공직자분들도 소방 공무원 같은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 관공서 잔디밭조차 쓰지를 못하는데 저기 지금 경기를 중간에 홀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비행을 누가 안 합니까? 저희 야간비행 하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힘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축하고자 하는 세상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 내지는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그런 먼저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전 그리고 이게 의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월남의 정글이나 아니면 사막 한복판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시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월남에 가지 않는 분들한테도 확산이 되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사회가 네. 점점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렇게 의료진들이나 우리 소방대원들 그리고 항공대원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서 좀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